긴 한파 견디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주는 혹한 대신에 미세먼지 대비가 필요합니다. 건조한 날씨에 화재 예방에도 계속해서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추위가 조금씩 누그러들면서 서울에 내려졌던 한파특보도 일주일 만에 해제됐는데요. 내일 낮에는 8일 만에 영상권 보이면서 대부분 평년기온 회복하겠고요. 특히 수요일 낮에는 3월 초중순만큼이나 기온이 높아지겠습니다. 주 후반까지는 기온이 나날이 오르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에 구름량이 많겠고 오후부터 모레 밤 사이에는 경기와 강원 영서, 충청과 경북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눈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서울과 남부 내륙에도 눈이 날리겠습니다. 내일 오전부터는 대기 정체로 경기 남부와 충청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종일 나쁘겠고요. 밤부터는 중국발 미세먼지까지 유입돼서 서울과 경기 남부, 전북 지역의 대기질이 탁해지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이번 주 내내 우리나라에 머물면서 영향을 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